유로트라 갔다 올게요. 아이고, 아이고, 갑시다. 아, 배송 가. 비가 온다냐. 아휴,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언제 우리 아들 딸 대학 보내고 언제 결혼시키냐. 가자와 김 사장님, 예, 지금 고속도로 탔습니다. 예. 지금 한 3시간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예. 예, 얼른 가겠습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장윤정이다. 역시 트로트의 여왕은 장윤정이다. 트리덤, 야, 좋다. 가자, 달려가자. 비석을 뚫고 달려가자. Check it up now, come on now.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아유, 김씨! 수고하셔! 아이고, 아이고! 아유, 김씨한테 인사한다는 게 그만. 아유. 심쿵! 현재 다들... 고속도로에서 비로 인한 추돌 사고로 차량 정체되고 있습니다. 아유, 57분 교통정보 이소란 현 통신원이었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 뭐야? 속도 위반. 아이, 이런, 씨. 에이, 경찰, 씨. 에이, 진짜, 짱나, 진짜. 에이, 다 똑같은 속도구만. 나만 속도 위반이야, 진짜. 에이, 내비게이션, 씨. 바꾸든가 해야지. 씨. 카메라도 경고도 안 해주고, 씨. 전방 몇 미터 앞에 카메라가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에이, 짱나. 하루 벌을 거 내가 진짜 얼마나 번다고. 에휴, 짜증나게.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눈도 흐르네. 사장님 왔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사장님. 어떤 애로 드릴까요? 거긴 안 되죠. 거긴 안 되고. 앞에다가 내려드릴게. 예, 네, 앞에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예. 네. 일단 내려놓으면 되겠구만. 그래도 가야지. 너를 위해 가야지. 당신이 너를 위해. 내가 사랑을 생각했었던 거야. 지금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소란 현님. 국토부 구간입니다. 아이고, 내비 기능까지 있고 좋구만요. 빵빵 빵빵빵 다 비켜라. 내가 간다. 빵빵빵 빵빵빵. 비도 오는데 와서 공포 라디오나 들으면서 갑시다. 자유로계담. 자유로계담. 자유로계담 좋다.
자유로 계담. 아 이거 지리는구만. 자유로 운송 차량 괴담. 자유로와 관련된 도시 전설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두 눈이 파인 자유로 귀신 괴담을 떠올리죠. 하지만 그 도시 전설은 단순히 그 왓스빈가 스타들의 목격담이 계기가 어? 되어 왓스빈가 무엇인가 수십 년 동안 그 사람 방송인가 보지? 재성을 해온 화물차 기사들 사이에 자유로 귀신과는 전혀 다른 도시 전설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특정 집단 사이에서 퍼지는 도시 전설로서 대중적이진 않겠지만 해당 직업과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선 유명하며 묘하게 현실성도 있어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뭔데 그려? 이야기가 전파되며 택배 차량이냐 혹은 냉동 차량이냐 아니면 대형 트레일러냐에 따라 난 대형 트레일러인데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소리 지려 불구만요. 먼저 택배 차량입니다. 심쿵. 야간에 택배를 배달하던 택배 기사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119개 대기 중입니다. 운전에 주의하십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볼일을 보러 숲을 속으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이라 아무도 없을 것인데 마치 누군가가 자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 맞아. 트럭 문을 그럴 때가 열고 있지. 닫는 것 같은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지만 택배 기사는 야간이라 어둡고 인적도 드물어 괜히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것이라 생각하며 맞아. 신경을 끄고 볼일을 본 뒤 차로 돌아가 다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운전을 했을까? 네. 자꾸 진칸 쪽에서 사람이 벽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나서 신경이 거슬린 택배 기사는 다시 차를 세우고 진칸을 확인하게 됩니다. 짐칸을 보니 종이 박스로 포장된 짐짝 하나가 나뒹굴고 있었고 어이구. 짐짝이 부딪히며 나는 소리라 판단한 기사는 끈으로 짐을 묶으려다 이상한 냄새가 나서 전등으로 짐을 비추어 보니 애명호님 고맙습니다. 짐짝 밑에서 검붉은 액체가 흠뻑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냉동 고기가 녹아 피가 새었거나 토마토 주스 같은 것이 새는 것이라 생각한 기사는 무슨 물건인가 확인해보려고 태그를 찾아보았는데요. 태그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까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택배기사는 배송 목록과 진칸의 물품들을 확인해보니 출발할 때 실었던 짐이 하나 더 늘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이구. 순간 소름이 끼친 택배기사는 피가 흐르는 박스를 도로변에 버리고 정신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여기서 택배기사가 상자를 버리고 가서 그렇다고 차를 버리고 가면 빠지게 되었지만 정황상 시체가 들어있는 상자의 확률이 매우 높겠죠. 다음은 냉동 차량 괴담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택배 차량 이야기와 거의 흡사합니다. 야간에 냉동 고기를 운송하던 운전기사가 자유로를 지나던 중에 볼일을 보고 싶어졌고 차를 잠깐 세운 뒤에 볼일을 보러 뭘 다 볼일 보러 가냐. 이때 역시나 누군가가 자기를 쳐다보는 느낌을 받게 되고 트럭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기분 탓이라 생각한 그는 볼일을 본 뒤에 차로 돌아가 다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운전하며 가고 있었는데 냉동칸 쪽에서 사람이 벽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났고 차를 세워 확인해보니 고리에 걸려있는 냉동육만 있을 뿐 이상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고깃덩이 하나가 몸에 부딪혔는데 그 덩어리가 흔들리며 벽에 부딪히니 아까와 똑같은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으흐이. 다시 고기를 손으로 밀어 벽에 부딪혀 확인해보니 역시 똑같은 소리가 났고 공포감에서 벗어난 기사는 자신의 소심함을 욕하며 냉동칸을 닦고 나왔는데요. 방금 고기를 만진 손의 촉감이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손에 피가 묻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만진 고기를 살펴보니 다른 냉동 고기들은 꽁꽁 얼어 있었는데 어이구. 그 고기만 얼지 않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순간 기사는 고깃덩이의 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름 끼친 운전기사는 그 수상한 고기를 대로변에 없었던 게 생겼다. 정신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지려 물건만. 이 역시 고기를 버려서 진상은 미궁에 빠졌지만 정황상 고기로 위장된 인간의 시신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피가 나오는 정체불명의 상자엔 무엇이 들어있을까? 배를 갈라 내장을 제거하고 머리와 팔다리를 잘라낸 사람의 시신이 냉동육과 비슷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뭔가 사건에 휘말린 듯한 느낌이 들어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분위기의 이야기다 보니 직접 겪었다거나 친구가 겪었다는 방식이 아닌 오랜 선배가 겪었던 일이다 혹은 동료가 겪었던 일이다 같은 식으로 조금 시간이 흘렀다는 뉘앙스로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려불지 이렇게 저 대형 트레일러 밤에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 함께 타다니며 비를 불고 다 본다니까 싣고 다니는 컨테이너 박스는 너무나 커 그곳에 무엇을 넣어두어도 기사가 눈치챌 수 없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린 이야기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군요. 하여튼 두 이야기가 사건에 연루된 것 같은 느낌이라면 대형 트레일러 경우는 귀신 이야기 같다는 점도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레일러 기사가 동료와 함께 목적지로 가고 있었는데 동료는 운전석 뒤에 간이 사물칸에 누워 눈을 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던 중 볼일을 보려고 갓길에 차를 세웠는데 자고 있던 동료도 볼일을 본다며 같이 내리게 되었죠. 운전기사는 작은 일, 동료는 큰일을 보게 되어 서로 거리를 두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볼일을 마친 운전기사가 차로 돌아와 보니 사물칸의 동료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누워있습니다. 소변을 본 자신보다 빨리 돌아온 동료에게 뭐냐? 변비라서 못 샀냐? 라고 농담을 던졌고 동료는 대답 대신 손을 내밀어 흔들었습니다. 운전사는 다시 차를 몰았고 뒷칸의 동료는 다시 잠을 자고 있는지 조용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운전사의 휴대폰이 울렸고 휴대폰에 찍힌 번호는 바로 동료의 전화번호였습니다. 기사는 동료가 장난을 치는 거라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화에서는 원망 섞인 동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허... 아 지금 어디야? 사람이 안 탔는데 가버리면 난 어떡하라고? 그럼 지금 버리고 갔구만? 나와 함께 타고 있는 사람. 깜짝 놀라 돌아보니 아유 귀신 태웠구만 뭐 귀신 태웠어. 부풀어 있었습니다. 응? 운전사는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밀쳐보았는데 처음부터 그 안엔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 담요가 푹 꺼져버립니다. 그게 귀신이란 게. 소름이 끼친 기사는 아이고. 담요를 대로변에 버리곤 정신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부 모아보면 딱히 자유로가 그 배경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잘못 나 아유 절로 나갔어야 되는데 아유. 하지만 자유로에서 운송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전파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쪽에 운송 차량이 활발하게 지나가기도 하고 황량한 도로 주변의 풍경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특히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며 그러다 보니 서울 쪽의 운송업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자유로에 이런 괴담이 생긴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자유로가 무엇이 중요해 지금? 어떠신가요? 자유로 그거 쬐까 그거 뭐 쬐까 그거 운전한다고 뭐가 무슨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하지요. 경로를 재탐색하지라. 아야. 지금 서울서 부산 가는디, 어? 자유로 그거 쬐까 탄다고 뭐. 뭐 무섭다고 자유로 그냥 마실 나가는 것이지. 할머니가 너무나 소름이 끼치고 이상한 나머지 고개를 돌려 그 세 명을 보게 되었다. 그때 할머니는 이 세 명의 옛날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신호등이 없어 여기는? 그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은 채 그냥 목조상같이 정말 없어? 사람들에게 괴이함을 느끼게 사거리에? 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즈아! 소매치기야! 내 돈! 내 지갑 내놔 이놈아! 미친 듯이 할머니는 앞에 젊은이의 목덜미를 붙잡고는 김씨! 고맙습니다! 역시 김씨! 응? 김씨 누구 보고 소매치기라는 거예요? 매너가! 아니, 누가 할머니 지갑에 손 댔다는 거예요? 네 놈이지 이놈아! 젊은이는 어디 증거가 있냐며 할머니와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된다. 잡아떼지 마 이놈아! 네가 내 지갑을 가져간 걸 내가 봤단 말이야! 할머니 목소리 잘 내는구만. 생각지도 못한 할머니의 트집으로 젊은이는 어이가 없었다. 어찌하든 간에 자기가 아님을 알리고 싶었다. 할머니! 죄 없는 사람한테 덮어씌우지 마세요! 내가 언제 당신 지갑을 훔치는 걸 봤단 말이에요! 너라고 이놈아! 기사 양반! 앞에 파출소 하나 있을 거요! 우리 거기다 세워줘! 가면 뭐 내가 겁먹을까봐요? 어떻게 저렇게 바꾸는 거야? 나야 좋지! 당장 갑시다! 할머니 무고죄로 고소당할 줄 알라고요? 기사 양반! 에?
기사 양반. 그렇게 두 사람은 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제주군이세. 원래 이런 일로 버스 회사는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 그렇게 기사는 그냥 이 두 사람을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 내리게 하고 그냥 그 나머지 세 명의 옛날 의상 사람들을. 저는 꿈에서 가정하고 싶었던 마법 제로 영역이다. 일단 TV에서 본 마법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슈가 슈가룬 슈가 슈가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본 크리스탈 파워 메이크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려버리고요. 뭐 그래서 마법은 됐고 하늘을 날아보자 라고 생각해서 무작정 창문에서 뛰어내렸어. 이씨 야 코가 그렇게 길면 외계 생명체지. 그딴 게 어딨냐? 그거 말고 딴 거는 그거 하나만 있나? 아니 기린도 있대. 전봇대 마냥 모가지만 엄청 길쭉한 거. 야 니넨 그거 본 적 있냐? 그러자 누워있던 네다섯 명의 남자들은 하나 둘 아니 라고 대답하며 아이고. 조금씩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유 김씨 뭐 이런 걸 잘 먹을게 김씨. 녹용 지려버리네. 저놈의 사장놈의 새끼 그냥. 에 간다고요 지금 간다고요. 화장실 가서 오줌 쌌습니다. 예 오줌 싸고 김씨가 준 거 어 보약 하나 먹었습니다. 예 오 그렇게 어련히 알아서 갈라고 어 어메어메 좀 시켜 달려오는 간다고요. 예예 예. 갑니다. 알겠습니다. 에라이 뭔 가사를 알아야 따라 부르든가 하지. 참말로 그래도 내 16 꽃다운 나의 청춘 향숙이랑 이 노래를 같이 들었었지. 빵집에서 향숙이랑 단팥빵에 우유 한 잔씩 너나 먹으면서 어? 좋았지? 아이고 향숙이는 지금 잘 살란가 모르겠다. 미숙이 그것만 아니었으면 향숙이랑 그냥 어? 잘 됐을 거인디. 미숙이 그것이 그냥 방해 같고 어? 미숙이랑 향숙이랑 둘 다 나 좋다고 그냥 둘이서 아이고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냐. 아이고 그래서 미숙이랑 살림 차렸냐고?
둘 다 재다가 둘 다 놓쳤지. 데이트하는 기분? 데이트하는 거면 내가 이렇게 입으면 안 되지. 자기야, 자기야, 오빠 배송 가는데 같이 타서 좋아? 이렇게라도 데이트하니까 좋다. 자기야, 오빠 차 어때? 어? 오빠 차 뽑았다. 데이트도 하고 일도 하고. 심쿵. 오빠야 안전운행 하그레이. 오빠야 다치는 거 내 싫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고마. 잔소리 좀 그만해라. 이 차는 튼튼해서 괜찮다. 그러나 자기는 보이지 않고. 뭐지? 내가 환청을 들었나? 왜 아무도 없지?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는 지옥이었다.